배불러. 너무 먹었네. 말도 안 하고 먹어대기만 하더니. 여보, 영숙이 너무 덥다. 더워? 응. 옷 벗어. 응. 얼른 벗어. 여우랑은 살아도 곰하고는 못 산다고. 아니, 나 애기 살살 떠는 여자를 만나더니 아우, 저렇게 변했다니까. 말만 하면 뭐든지 다 들어준대요. 어, 벌써 양평에 별장까지 사줬더라고요. 별장은 바라지도 않고 넘어가나 나도 한번 해봐. 에휴, 다 늙어서 해봤자 좀. 뭐? 아니, 한번 해봐서 손해볼 게 뭐 있어? 여보, 여보, 나가면서 나 물 한 잔만 떠다 줄래? 목이 말라서. 중국어 그랬어? 여보? 응, 여보. 에이씨, 괜히 했나? 찬물? 응, 찬물. 어, 뭐야? 통한 거야? 자. 어머머, 웬일이야? 뭐 하나 시키면 온갖 타박을 다 하는 사람이 이렇게 순순하게? 좀 통하는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한번 해봐. 아, 밥 안 차려. 출출한데. 여보. 나 너무 힘든데 우리 저녁 시켜 먹으면 안 될까? 시켜 먹자고? 응. 좀 더 해? 본인은 너무 힘들어. 어, 괜히 했나? 문희는 하지 말걸 그랬나? 아, 그러면 시켜 먹든지. 정말? 우리 그러면 중국집에 시켜 먹을까? 그러든지. 고마워, 여보. 웬일이야, 웬일이야. 문희는 진짜 기분이 날아갈 거야. 어머니, 잡채밥 시키신 거 맞죠? 예, 잡채밥 시켰는데. 이건 뭐야? 마파두부. 그럼 맛있겠다. 둘이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여보? 문희는 마파두부. 자, 먹어, 자. 여보, 고마워. 같이 먹어요. 됐어. 당신 다 먹어. 정말 여보? 저 어머님, 저기. 응, 왜? 아, 아니, 아니에요. 어머님, 과일 안 드세요? 응, 내가 갖다 드릴게. 어머님, 이상하지 않아? 왜? 저 좀 이상하시던데? 놀라 이상해. 뭐가? 나 못 봤는데. 너 지금 보면 느끼해서 깜짝 놀랄걸? 여보, 문희도 먹고 싶어요. 문희는 포도 먹을. 아, 먹어, 그럼. 아. 맛있다. 하나 더. 여보. 좋은 아침.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까 모를까 문희는 아는데. 왜? 왜 이래? 오늘이 아마도 당신이 문희한테 옷 사주는 날인 것 같은데, 여보. 여보, 문희는 옷 사고 싶은데 사줄 거지, 여보? 옷 입어, 얼른. 응? 옷 사주려고? 얼른, 얼른 외출 준비해. 응. 문희 갑자기 이거 왜 하는 건데? 응? 혹시 그 치매 걸리는 거 아닌지. 언제부터 그 이상했던 건가? 오래된 건 아닌데 증세가 심각해 아주.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니라니까.
지방이 아니라고 하면 놀랄까봐 내가 아직 집사람한테 말은 안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정말 큰일이야. 저 별일은 아니겠지.